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10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0월 2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31명 증가한 10만 4,836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428명, 해외 유입이 3명입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3,437명으로 전주 대비 221명 감소했습니다. 이중 외국인은 전체 확진자의 20%에 해당하는 702명으로 전주 대비 146명 감소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안산 164명, 시흥 69명, 평택 67명 순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245명, 우즈베키스탄 91명, 베트남 54명 순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입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29명으로 전주 26명보다 3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30대 1명, 50대 1명, 60대 6명, 70대 7명, 80대 6명, 90대 8명입니다. 이 중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15명, 1차 접종 완료자는 5명이고,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는 9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282개입니다. 현재 1,510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66%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10월 25일 18시 기준 1,346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25일 18시 기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는 1,002명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 92명은 병원으로, 12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되었으며, 807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최근 도내 신규 확진자의 20%는 의료기관으로, 55%는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고 있고, 재택치료 배정 비중은 한25% 정도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48개 보건소 중 47개 보건소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금 재택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택치료 협력 의료기관 대부분은 한의병 전담 병원이기에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점차 재택치료 비중을 늘려 나갈 계획이며, 재택치료 중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대응 체계 점검을 금주 내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도내 집단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4주간 도내 집단 발생 사례는 100사건이며 관련 확진자는 2,446명입니다. 이중 외국인 사업장 관련은 51건으로 전체 사례의 49%를 차지했으며 관련 확진자는 총 1,123명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관련이 20건 510명, 어린이집, 학교 관련 10건에 260명, 그리고 기타 사례가 24건 5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 510명 중 돌파 감염 사례는 371명으로 7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외에도 미접종자 80명, 부분 접종자 59명 순으로 확진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도내 확진자는 주로 외국인 등 백신 미접종자와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등 초기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 또한 9월 3주차에 12%에서 10월 3주차 20%로 8% 증가해 있는데,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분들의 백신 예방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0월 26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1,065만 9,879명입니다. 이는 인구 대비해서 80.1%에 해당합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총 942만 8,460명으로 도 인구 대비 70.8%입니다. 당초 집단 면역 목표였던 70%를 달성하기까지는 도민 여러분 한분한 분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과 현장 의료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도내 3,456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증 사례이며 중증 사례는 8건, 사망 사례는 총 5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6에서 17세 백신 접종 예약은 10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접종은 11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12세에서 15세 백신 접종 예약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접종은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접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25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75세 이상 연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2일부터는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분들께도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예약된 일정에 맞춰 접종기간을 방문하시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